안녕하세요. 저는 영상과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신철 웅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비디오와 영상을 주로 작업 매체로 활용을 해서 작품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매체와 그 다음에 뉴 미디어, 알고리즘이라든가 코딩 그런 걸 활용해서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의 소재나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조건, 그리고 장소와 공간,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그 흐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개개인의 정체성, 그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꽤 오래됐죠. 한 20여 년 전부터 했던 작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공간, 서울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혹은 어떤 문화적인 성격을에 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한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그 한강인 레드라는 작품이 한 20년 전에 있었고, 그래 10년 전에는 그 Another River라는 작품, 그 3채널 영상인데, 한강의 역사와 한강이 한강을 통해서 그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 삶의 공간, 그런 것을 다루는 작업을 영상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4, 5년 전 그 이후부터는 우리 서울에 있는 한양 도성, 성벽 이미지와 그 다음에 사대문의 그 공간, 장소에 대한 역사적이고 혹은 문화적인 성격에 대한 그런 의미를 그 장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제시대의 그 데이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영문 연감이 수십 권 있는데,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와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적인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소재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 이후에는 미 군정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당시 현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는데, 미군 정기는 사실상 1945년부터 48년 사이인데, 그 시대의 역사 자료는 정확하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삶의 조건, 그리고 그 시대의 그 38선을 넘어온 귀환자들, 그 다음에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에서 귀환한 그 귀환자들, 그 수백만 명의 삶의 조건, 그리고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그 시대를 가지고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아카이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선대들의 역사와 인식,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한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역사적인 아카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여맥락은 제가 역사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조선은 유교 철학, 그 유가 철학에 의해서 통치 제도가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민락은 그야말로 그 유가 철학의 근거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철학으로 시작한 정치 그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 사상으로. 그래서 세종대왕도 아마도 이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했죠.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커다란 일을 역사적으로 하신 분이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연민락이라는 음악도 그러한 사상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한편으로는 그 연민락에 있는 그 민, 그 백성이랑 과연 누구일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헌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자료 조사를 해보면 그 조선 시대는 아시다시피 그 양천제도와 반상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백성이랑 과연 누구인가? 아무래도 그뭐 평민까지만 양인 정도까지만 그 백성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천민 밑에 있는 노비나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백성으로 인식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그런 유가철학에 의해서 통치제도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연민락이라는 음악을 만들었다면, 그 만백성에는 그러한 그 이제 천민이나 그러한 그 노비로 이제 그 포함된 그러한 백성들도 다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어떤 통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 모두 만백성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으로 만든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어떤 신분 제도가 있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민락 작업에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에 보이는 그 악보인데, 그래서 제가 그 신분 제도의 악보를 이미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악보를 추상적인 이미지로 변환해서 작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그 촛불 그 집회 때 제가 이제 밤에 나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도 세종대왕을 많이 찍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주위에 운집한 공종들과 함께 세종대왕을 많이 찍었는데, 제가 왜 그때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영상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거기에 모여든 그 사람들하고 세종대왕과는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봤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그 연민락이라는 그민 백성이라는 대상의 기념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찍었던 그 영상과 같이 이렇게 콜라주를 해서 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작업은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과연 그 민, 그 사람들이란, 그 백성이란 과연 누구였던가, 조선시대 이후에, 그리고 일제시대, 육은전기, 그리고 6.25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나라의 이 백성, 사람들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걸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사람과 그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제 영상 작업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그 연민락의 그이 태백산보원 악보인데, 이 악보 이미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이제 이 단어들을 뭐 양천 제도라든가 반상 제도라든가 혹은 뭐 신약 역천이라든가, 뭐 팔반 잡류라든가, 팔반 사천, 이런 단어들 혹시 아시나요? 뜻인지. 말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그뭐 칠반 공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천에서 양반 외에 이 천민에 해당하는 부류들을 그 지칭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그 조합을 해서 그 신분 제도의 악보를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걸 추상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만든 그건 신분 악 작품 제목이 신분 악보인데, 신분 악보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 이미지로.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세종대왕과 세종대왕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군종들과 그런 신분 악보 이미지와 함께 그 콜라주로 만든 영상을 만들어서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을 관객들이 보면서 그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의 이제 동상과 그 촛불 집회 때 모인 수많은 군중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종대왕의 그런 업적과 그다음에 그 연민각이라는 그 민, 백성의 그 대상에 대한 사상이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런 것을 같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백성의 정체성이 굉장히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가고 취급되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고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고, 우리의 그 백성, people,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